안녕하세요. 김주일씨예요. 저희 일리랑 동물들 보러 오셨는데 지금 거무튀튀한 아저씨가 계속 나와서 재미가 없으시죠? 조회수도 폭삭 망했습니다, 지금.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촬영해 놓은 건 많은데 일단 사과 농장 오늘 다시 방문을 해야 되고요. 끝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출발을 할게요. 지난번에 왔던 꼬불길을 다시 갑니다. 첩첩산중이란 말을 정말 몸소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다행히도 지난번 촬영 이후에 농장 대표님께서 결심을 내려주셨습니다. 강원도 사과를 조금이라도 더 알리고 홍로뿐만 아니라 부사도 11월에 나오게 됩니다. 오, 지난번엔 마음이 급해서 보지 못했던 메리골드. 저번 영상의 인기 안녕. 스타. 강아지 오랜만이다. 이름은 모릅니다. 눈이 뭐야? 도둑이 와도 이렇게 반겨줄 것 같은데요. 도둑이 저기 있어? 하지만 오늘은 할게 많으니까. 얘는 만져 달라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어떻게 생겨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사기인가 저거? 오, 나중에 여쭤봤는데 고양이래요. 엄청 큽니다. 집은 제가 더잘 지킬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오늘의 홍로 부사 농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풀이 참 관리가 잘돼 있죠. 여쭤보니까 직접 다 깎으신 거라고 합니다. 지난번엔 없었던 반사 필름도 깔아 두셨어요. 이래야 아래쪽까지 햇빛을 받는 빨간 사과가 만들어집니다. 지난번엔 못 보여드렸는데 여기에도 연못과 거위, 닭들이 있어요. 저희 애들하고 똑같은 아프리칸 거위입니다. 아, 근데 엄청 시끄러워요. 요 녀석들도 아프리칸 거위인데 색깔이 저희 애들하고 조금 다르죠. 부리도 뻘겋고. 지금은 데시벨을 10분의 1로 낮춰놓은 겁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강원도 사과를 위해 큰 결정해 주신 대표님 부부를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는 9년차 홍로밭. 지금 우리가 배워가면서 지금 농사 지키면서 9년차 되는데 지금 여기는 해마다 평년작을 이루고 있고 특별한 병해충은 없습니다. 해발 450구지고요. 그래서 일교차가 강하기 때문에 사과 경도가 아주 다른 지역보다 좋습니다, 여기가. 사과 보시다시피 좀 올해 좀 첫가랑이 전체적으로 안 좋다는데 여기는 첫가랑도 많고 근데 이쪽 지역이 습기가 좀 늦습니다. 저 후방구당. 그래서 추석 전에 출하하려고 부지런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물용으로 나오는 사과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좀 상부에 쌓아야 되는데 아, 그래요? 예. 이 정도 기본 이 정도부터 나갑니다. 저 정도가 5kg에 몇 박, 요게 몇이개 들어가? 정도면은 네. 거의 18개, 아니면 18개, 17개 그 정도로 볼것 같습니다, 지금. 18개가 요즘 가장 인기가 좋은 네. 크기. 가정에서 그냥 먹기는 너무 대과보다는 중소형과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 까놓으면 양이 많기 때문에 네. 한 번에 소비하기에 너무 큰 거는 먹기도 좀 불편하고 네. 중소형과가 소비자는 주로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사과 농사가 많아지는데 그 후방보다는 아무래도 기후 조건이 여기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더 사과 당도나 경도가 좀 거기에서 차이점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식감이 좋고 이게 또 저장성이 저장인 홍로 저장 못 한다 그러는데 네. 이건 저장도 보관만 잘하면 꽤 오래 갑니다. 이건. 보관은 냉장 보관이요? 예. 하나씩 예, 포장해서? 아닙니다. 그냥 시원한 곳에 둬도 아, 그 그래요? 굳이 밀봉만 안 해도 두면 오래 갑니다. 근데 모르고 냉장에다 밀봉해서 보관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올해 사과 농사들이 전부 다안 좋다는데 어떻게 내년엔 더잘 돼가지고 다들 농부들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과의 색깔은 단풍 드는 것처럼 일조량에 따라 위쪽부터 아래로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푸른 게 있어도 덜 익은 건 아니에요. 경도나 당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닭들이 예쁘길래 촬영 좀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도 해방꾼이 있습니다. 저희 거위들도 나중에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무섭진 않은데 너무 시끄러워요. 다행히 이야기는 잘 되었고요. 네, 이번 기회에 강원도의 사과가 전국에 좀 널리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가서 또 애들 밥 주고 편집하고 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판매에 시간이 좀 걸릴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오픈 6시간 만에 900박스가 나갔습니다. 선물하는 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최대한 양품으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주일스였어요. 뿅.